네, 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빅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실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대학원생들하고 초보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자주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실습에 관계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실습에 대한 카테고리에서 빅데이터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빅데이터 실습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몇 분들을 모시고 콘텐츠 협찬을 좀 받고자 합니다. 특히 이 전문가 분들은 본인들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본인들이 그동안에 만들어 놓았던 콘텐츠라든가 혹은 새로 만드는 콘텐츠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 협찬으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와 관계해서 새로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 특히나 이론적 시각을 넘어서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박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차 시에는 다른 이제 메뉴들을 통해 가지고 내용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추출호를 이용해 가지고 단어들을 봤었고요. 그다음에 뭐 대응 분석이나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했었는데, 먼저 대응 분석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응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네, 추출호와 외부 변수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좀다 사용하지 않고 명사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뭐 방탄소년단이라든가 라고 지정했던 TAG라는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저는 챕터, 그러니까 언론사들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대응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뭐 대응 분석 이외에 지금 성분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다 대부분 뭐 K-POP이라는 영역, 그다음에 네, 글로벌이라는 이 단어, 초록뱀이라는 이거는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겠죠. 네, BTS 관련되어 있는 네, 주식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다음에 스토리 부분도 한번 보면 BTS 월드, 어나더 월드 뭐 이런 뭐 게임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추출호의 대응 분석 결과로서 일정 부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뭐 정부나 아니면 BTS가 이러했던 거에 대한 일차적인 그 성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뭐 그들의 이제 성공 스토리 같은 내용들이 대응 분석으로 일정 부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출호에서 이제 공기 네트워크,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 그 동시추출호 네트워크의 내용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로 통해 가지고 네, OK를 눌러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우리 지난 시간에 빨간 머리엔 가지고서 네트워크, 단어들의 네트워크를 그렸듯이 얘도 이제 네트워크가 그려지겠죠. 근데 이것의 단점은 실제 여기 지금 숫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 사전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일정 부분 그 단어의 사전상으로서 나타나는 의미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조금 뭐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은 좀 있죠. 그리고 조정 영역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겹치지 않게 처리를 하고, 뭐그 설정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HTML로 열어보면 지난번처럼 이제 HTML의 화면상에서 결과물들을 네, 보실 수가 있게 되죠. 네. 지금 방금 들은 오류들은 그냥 무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그러면은 추출을 그러니까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해놓은 작업들은 일정 부분 이제 정리를 한것 같고요. 이제 문서 수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는 먼저 나오는 것은 문서에 대한 내용인데 뭐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이 나와 있는 문서도 있을 거고 블랙핑크도 있었잖아요. 블랙핑크가 들어가 있는 문서들을 네,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딩 룰이라고 이 제가 이미 테스트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아니면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서 여기에 뭐 블랙핑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네, 그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문서 수준에서 클러스터 분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서를 이제 분류하는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들과 걸리들은 어떠한 걸리들을 사용할 것인지, 클러스터 수는 내가 몇 개로 할 것인지를 보는데 아까 보니까 한 5개 정도 오면은 그 문제 없이 정리가 될것 같아서 저는 문서를 5개로 전체의 뉴스 그 타이틀을 가지고서 문서를 한번 분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류되어 있는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빨간 머리 같은 경우에도 클러스터가 쭉 나뉘어져 있던 결과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하등하는 클러스터 간의 관계들을 어떻게 축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 부분들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안 되는 문서가 한 2,800개 정도가 있다. 아마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점으로 찍혀져 있다든가, 뭐 패러다임 전환이라든가, 네, 싱글 차트 1위 등등에 대한 뭐 약간은 의미 없는 단어들이 있는 것 같고요. 클러스터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탄소년단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밑에 내용상에서는 군면제화라는 이슈가 일정 부분 나타나네요. 클러스터 2번 같은 경우에는 아 1위 했구나 빌보드에서 1위 했다라는 내용, 뭐 BTS의 성과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아 BTS 관련되어 있는 이제 주식이나 혹은 엔터테인먼트의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클러스터 4번 같은 경우에는 팬클럽 활동들이 나타나네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멤버들과 팬클럽 간의 관계들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요. 가장 많이 있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의 뭐 축하라든가 그리고 성과에 대한 언론의 어떠한 평가들이 좀 나와 있는 내용이 클러스터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러스터 내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뭐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면 문서를 검색하셔도 되고 예, 특징어를 눌러 보시면 됩니다. 특징어를 눌러 보시면은 첫 번째의 클러스터 내에서는 네, 방탄소년단 지민 도착해가지고 네, 다이너마이트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네, 클러스터 1번이 많았던 평가 부분에 대해서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뉴스 뭐 역사를 사용했고 대통령이 등등에 대한 단어들이 뭐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든가 그러한 단어들로 지금 문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네,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병합 가능한 수준들은 아 요런 단어들은 병합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이 부분도 이러한 내용들은 일정 부분 병합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 분석까지 했고 이제 라이브 베이즈라고 해서 그 일정 부분 그 문서 내에서 그 해당하는 결과들이 어떤 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 코딩을 통해 가지고 그 분류해내는 그러한 이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딩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딩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일정 부분 이제 코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앞서 왜 제가 어떤 참조에 코딩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빨간 머리 N에 들어가 보셔도 그 비슷한 결과물이 있는데 튜토리얼에 들어가서 여기 코드 1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드 2번도 있고요. 코드 3번들도 뭔가 분류되어 있는 뭔가가 있죠. 그래서 코드 1번은 뭐 빨간 이제 N은 소문자 N이라도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름이 하나의 코딩의 주요한 대상이다라고 작업을 한다면은 저는 그냥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이고 이게 블랙핑크는 밑에 블랙핑크이고 싸이는 싸이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등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네모장으로 그냥 작업을 했습니다. 샘플로. 그래서 도구에 들어와가지고 코딩에 들어와서 단순 집계를 누르게 되면 코딩 룰 파일이 있죠. 그래서 참조에 코드 1이라고 누르고 그 다음에 코딩 단위를 이제 문장 단위로 누르고 집계를 누르면은 문서 내에서 방탄소년단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의 전체 빈도는 2,400건이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가 들어가 있는 것은 134건이다. 그 다음에 사인은 없고 코드 없는 부분들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문서들을 일정 부분 이제 내용 분석하듯이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문서상에서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이미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뭐 돌봄 정책 아니면은 영남대학교면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등등에 대한 단어들의 일정 부분 내가 코드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코드라는 파일처럼 양식처럼 이미 텍스트를 만들어 놓고 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이처럼 이제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체 문서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는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구 내에서 코딩에 크로스 집계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코드 1에 넣고, 제목에 넣고, 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내용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결과물들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각화를 해서 각 셀별로 각각의 모듈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R을 설정을 해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유사도 행렬도 한번 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인은 없기 때문에 방탄소년단과 방탄소년단은 매트릭스로서 그냥 1일 거고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이러한 형태. 그래서 그 다음에 일명 원모드 형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문서상에서의 각각의 들어가 있는 문서와 그러니까 동시 출현되어 있는 형태로서, 아니,
그 자카드 그 단어 간의 거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매트릭스를 또 정리를 하면은 하나의 중요한 결과물들로서 시각화해서 시각화를 할 때는 뭐 엑셀이나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 모양들을 그리는 뭐 UCINS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복사해서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 그리고 대응 분석도 한번 해보면은 코드 1을 넣어가지고 이미 코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파트 날짜로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날짜별로 어떤 결과물들이 나는데 이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대응 분석에서 코드와 문서를 단위로 놓고 한번 결과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분 내에서의 이 방탄소년단과 그 다음에 블랙핑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주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 자체가 방탄소년단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분석을 했던 결과물들을 도출하는 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개 네트워크는 우리가 앞서 작업했던 형태들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는데 그 R을 이용한 이 내용은 내 컴퓨터에 R이 깔려 있어야 돼서 따로 R을 설치해 놓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필요하시면은 R을 설치를 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외부 변수와 제목이라든가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뭐 메뉴나 이런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은 네, 될것 같고요. 그래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동시 출현 매트릭스를 적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그러한 이제 방법들도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분석하는 작업들 중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H코드라는 소프트웨어들도 있다. 그 다음에 KH코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뭐 한국어나 뭐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이러한 이제 작업들을 통해가지고 결과물들을 뭐 도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데이터상에서도 제가 그 일정 부분 그냥 대충 그 정리하고 넘어갔었는데,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전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1차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와 있는, 뭐, 여기서 보면 추출어 리스트를 한번 보시고, 제대로 해당하는 데이터셋이 나오는지, 들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품삯을로 엑셀로 한번 받아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품삯을로 받으면은 명사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복합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복합명사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 제가 이미 설정해 놓은 단어들은 여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나온 단어들 중에서 불필요한 혹은 꼭그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죠. 예를 들자면, 앞서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같이 합쳐져야 되는 단어가 될 거라서, 이미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제 보신 다음에 그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정리하신 단어들을 가지고서 여기 전처리 단계 내에서 어휘치사 선택에 결과물들을 넣으시면 되고 근데 내가 이 단어들을 작업을 하기가
여기서 타이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엑셀상에서 정리를 쭉 해놓는 거예요. 불필요한 단어들을 이제 정리를 쭉 해놓은 다음에 그 해놓은 텍스트를 가지고서 여기에 적용을 시키시면은 한 번에 모든 결과물들을 처리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삭제될 단어들을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 분석 작업들을 수월하게 혹은 단축시킬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불용어 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 적용을 시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해당하는 단어들은 붙여서 혹은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서 우리가 텍스트들을 정리를 하실 때 우리가 그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형태소 분석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 텍스트를 1차로 한번 돌려 가지고 무슨 단어들을 복합 명사로 붙여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혹그 파이썬 코드가 안 되고 파이썬 코드를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시긴 하겠지만 KH 코드를 잘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시는데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내용 분석,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도 포함이 되지만 내용 분석하는 데도 유용한 도구로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코드들을, 그러니까 코딩되어 있는 룰들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은 더 많은 작업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KH 코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하는 이론, 그러니까 이론적인 수업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그 대면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작동하는 데에서 잘안 되는 부분이나 혹은 이런 분석을 하셨을 때 나온 결과물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었으면은 여러분들도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이고 올 연말까지 지금 많이 걱정되는 시기이다 보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들은 사실상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 시점에 미래에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데이터들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결과물들을 내는 데 대한 인재를 찾는 데 많은 기업들이 투자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몇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혹은 내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나 정도는 사용을 하셔서 어떠한 사회적 이슈들을 분석해서 발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고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이력서를 쓸 때에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을 하시거나 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제가 바라는 데이터 분석 혹은 네트워크 분석의 소개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수업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음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만나서 데이터 분석에 관한 얘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